빙그레는 첫해 신생팀의 한기를 넘지 못하고 꼴찌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리그 입성 2년 만인 88년부터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개막전 MBC 청룡과의 2연전을 삭스려면 좋은 출발을 했고 그해 4월 17일 해태와의 맞대결에서 이동석이 최강의 투수 선동열을 상대로 출루 2개가 수비 실책인 무사사구 노이트 노런을 달성하였고 한희민은 팀내 최다 이닝인 182이닝을 맡아 16승을 올리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장종우는 생애 첫 두자릿수 홈런과 83안타를 치며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받게 되고 이들의 활약상과 함께 창단 3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1989년 빙그레 하면 생각나는 원투펀치 이상군이 16승 5패 3세이브 방어율 2.57 한희민이 16승 4패 6세이브 방어율 2.50을 기록하며 각각 팀내 공동 다승 1위에 리그 전체 다승 공동 3위로 마운드의 구심점으로 활약했고 타석에서는 고원부가 3할 2푼 7리의 타율로 이글스 역사상 첫 타격왕이 되었고 유승환은 85타점을 기록하며 이글스 역사상 첫 타점왕이 되고 포수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됩니다. 탄탄한 야수와 투수의 뎁스로 인한 뛰어난 투타 밸런스에 힘입어 빙그레는 프로야구 첫 단일리그 체제에서 71승 46패 3무 창단 첫 6할 승률을 달성했고 상대 전적이 가장 강했던 MBC 청룡을 상대로는 16승 1무 3패로 압도하여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해태왕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5대1로 패하며 2년 연속 준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빙그레는 3번에 걸친 해태와의 한국시리즈 맞대결에서 번번이 허무하게 패하고 준우승에 그치곤 했는데요. 1991년 한국시리즈 3차전은 특히 뼈아픈 경기였습니다. 에이스인 송진우가 8회 2사까지 퍼펙트 투구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상황. 볼넷으로 퍼펙트는 깨어지고 이어진 안타로 노이트 노런도 끝. 결국 3점을 내주고 송진우는 마운드를 내려오게 됩니다. 이날의 역전패는 두고두고 이글스 팬들의 가슴을 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아쉬움으로 마무리한 빙그레는 1993년 11월 한화로 명패를 바꾸어 한화 이글스로 활동하게 됩니다. 창단까지 우여곡절을 만났던 빙그레 이글스는 8번의 시즌 동안 한국 시리즈를 4번이나 진출하였고 비록 준우승에 머물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무서운 신예 팀으로 기존 6개 구단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90년, 91년, 92년 홈런한 장종우, 87년 신인왕, 91년, 92년 타경한 이정우, 이글스의 레전드 송진우 등 스타 선수들을 배출한 구단이며 충청도 팬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준 구단이었습니다. 이글스의 이름으로 빙그레부터 하나까지 이어지고 있는 충청야구의 시작, 빙그레 이글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포츠TV 공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